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우리 아나벨 수국 엄청 큰 포기 두 포기가 있었는데요. 한 포기는 캐가지고 다 판매를 했고요. 지금 이쪽에도 그늘 쪽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캤는데 뿌리는 났어요. 제가 휘무지를 해놓은 애들이. 근데 몸살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꽃대 다 자르고 화분에 지금 심겨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제가 촬영하러 들어왔는데 여기 잠자리, 검은 잠자리가 이 속에서 쉬고 있네요. 쉴만한가 봅니다. 편안한 자세로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얘 때문에 오늘은 시작했습니다. 하이베리콤. 제가 먼저 다른 품종의 하이베리콤을 좀 보여드렸어요. 걔는 꽃이 얘하고 좀잘 달라요. 그리고 잎도 생긴 게 다르고, 얘가 6월 6일 망종 때 핀다고 해서 망종하라고 한다는데요. 와, 너무 나무에 제가 매료돼서 얘를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인 거를 생각하면 그냥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팔은 분은 삽목이 잘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삽목도 잘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워서 이분이 많은 종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꽃을 사진으로 보여주길래 하나 데려왔습니다. 꽃봉오리도 많이 달려 있고 또 얘의 매력이 열매잖아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난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 속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열매가 달려있는데, 얘가 또, 한 임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많은 꽃봉오리들이 펴서, 한꺼번에 다 피지는 않아요. 얘들이 다 펴서 열매를 맺고, 가을까지 간다면 정말 볼만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이베리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꽃이 너무 예쁩니다. 방금 핀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낮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다시 한번 예쁜 애들 담아 볼게요.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산행두, 이슬아지죠. 이렇게 빨갛게 익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펴서,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또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빨갛게 열매가 열어요. 얘네들도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애인데 집행두 하고 산행두 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집행두는 어느 정도 익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말라서 붙어 있어요. 가을 늦게까지 아주 이 예쁜 모습이 아니더라도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얘네들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 관상용이죠. 꽃이 폈을 때 1차 관상용이고, 꽃이 또 지고 이렇게 열매가 열어서 매달리면 2차 관상을 할수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여러 나무 가지고 있는데 봄에 많이 팔기도 했어요. 아파트에서도 얘네들이 꽃이 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아직 지금 막 익는 중이고요. 저쪽 뒤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 제가 외목대로 잡아 나가는 애거든요. 이렇게 쟤는 열매를 많이 못 여는 이유가 제가 물을 말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재미있어요. 이 산행도 이스라지 키우기가 정말 재미있는 애들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한번 맛을 좀 볼까요? 맛이 어떤가? 단단해요. 얘가, 얘는 아주 큰데요. 앵두 맛이에요. 아유셔. 그렇게 시지는 않은데 제가 워낙 신 거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산행도 이스라지 보여드렸고요. 페추니아 노랑. 멋집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노랑을 싫어했는데 노랑꽃도 좋고 그러네요. 작은 포트 사서 이렇게 큰 화분에 옮겨서 심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 사제관의 앞에도 제가 심어서 키우고 있고, 보라도 있고 빨강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예쁘게 꽃이 피면 보여드릴게요. 타레란 보세요. 꽃이 많이 폈어요. 얘가 봄에 엄마 아빠 산소에서 캐다가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고르게 잘 컸고 꽃도 이렇게 키도 맞춤인 것 마냥 같잖아요. 그쵸? 들쭉날쭉한 게 없어요. 또이 옆에 있는 애 얘는 촛불 냉초인데 자꾸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서 이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씨앗심에 달려 있어요. 씨앗심에 달려 있는데 얘네들을 왜안 잘라주냐면 이 씨앗이 좀 연글까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밉지만 그래도 뭐 그닥 아주 미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색상이 그래서 그렇지 아 이런 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엄마 산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옆에 꽃이 피어 있는 애들 몇 아이들 데려왔어요. 우리 엄마 산소니까요. 얘도 올해는 이렇게 이쁘지 않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예쁘게 자랄 거라고 봅니다. 타레란입니다. 얘는 여러분 아실까요? 쿠라페아. 얘가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지피 식물이라고는 하지만 풀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얘네들이 활동을 못해요. 이렇게 봄이 지나고 얘네들이 싹이 나와서부터는 이미 늦은 거죠. 얘들이 뿌리는 땅속에서 살아요. 사는데 중부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이게 산다고 쳐도 봄에 일찍 얘네들이 싹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개체수의 풀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꽃으로 보는 거,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꽃으로 보는 것도 얘네들은 꽃 개체수를 많이 올려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남부지방 쪽에서는 얘네들 키울만 할것 같아요. 어쨌든 뭐 풀을 잡는 용도보다 이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운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얘를 키웠었어요. 땅에서 키웠는데 아주 늦게 싹이 올라오니까 풀이 이미 다 점령을 한 뒤에 얘네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자 해가지고 저는 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개체수. 자, 꽃한 송이 한 송이가 어찌 보면 저 난타나꽃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타나꽃을 닮았다라는 이 쿠라페야. 제가 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서 다른 채널에서 뭐 약성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설명을 보고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온 뒤에 보니까 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너무나 예쁜. 얘도 넓은 화분에 옐로우 엔젤 같이 키운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베리콘부터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